부활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세 가지가 분명히 드러나요. 세 가지. 세 가지 우리 삶 속에 끊임없는 삶의 리스크가 있어요. 사실 이 리스크라는 건 딴 게 아니라 opportunity.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 자, 부활과 생명.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생명.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생명이다 했을 때, 너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생명의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요. 우리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무지무지 먹습니다. 얘네들이 먹는 양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이 무게 대비해서 보면요. 엄청나게 먹는, 끊임없이 먹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따라합시다. 잘 먹는 것이다. 잘 먹는 것이다. 끊임없이 먹는. 끊임없이. 여러분, 이 시대가 경제가 어렵고 경기가 어렵고 모든 게 어렵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기죽으시면 안 돼요. 항상 먹을 걸 찾아야 돼요. 우리를 살찌울 걸 찾아야 돼요. 우리를 키울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끊임없이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리더가 뭔지 아세요? 리더는요, 자기 팔로워들을 키우는 사람, 살찌우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한 그룹의 리더는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기는 이 공동체를 정말 살찌울 것인가. 끊임없이 이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보내지 않아요. 영육간에 살찌워버려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왔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다 제자들은요 밥 먹을 때 됐으니까 빨리 보내세요. 혹시 얘네들 또 가다가 배고파가지고 또 기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 제자들이 원했던 건 뭐냐? 우리가 먹을 걸 줄 수 없으니까 그냥 빨리 보내세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먹이는 데 관심이에요. 생명 있는 사람을 항상 먹습니다. 여러분 항상 먹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 이 목요일에 세상이 두 쪽이 났어요. 두 개씩 딱 나뉘었어요. 어떻게 나뉘었어요? 예, 목요일날 온 사람과 오지 않은 사람. 밥 먹으러 간 사람이 있고 영의 양식을 먹고 밥 먹는 사람이 여기 있다. 여러분 이 생명이 넘치는 사람은 항상 어디 가서든지 먹을 것을 찾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찾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영적인 양식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원리는 뭐냐면 먹고자 하는 사람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조금 잔인하신 데가 있어요. 그 탈란트의 비유를 보면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 달란트 만드니까 나중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부터 뺏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원래 요즘 논리, 복지 논리에 의하면 있는 사람 걸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없는 사람 걸 뺏어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줘버리는 하나님. 이게 참 그 성경적으로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참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참 모호하신 분이에요. 약간 좀 모호하신 분. 근데 여기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 살고자 하는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생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항상 더 좋은 것을 구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인생에 더 좋은 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을 구하는. 두 번째요, 이 생명이 있는 사람, 영생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얘네들의 운동량은 굉장합니다. 이 타들러들, 한 두 살 됐다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애들 한번 키워보시면 아시죠? 얘네들은 쉬지를 않아요. 계속 움직여요, 계속. 만약에 우리 어른이 그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예, 몸져 누습니다. 뭐 일주일 동안 쓰러져요.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뛰어다녀도 잠깐 자고 일어나면 또 뛰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이 3살, 4살 되는 애들이 수십 명이 있어요. 교회가 난장판이에요. 다 뛰어다녀가지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다 부셔. 그래서 애 키우는 집은 절대로 부서질 거 놔두면 안 돼요. 뾰족한 거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집이 그렇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뭐든지 합니다. 항상 움직여요. 무엇인가 우리 삶에 넘쳐나는 에너지를 가지고 일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데는 일이 없어요. 조용해요. 저는 조용한 예배가 싫어요. 저는 우리 10시 예배 가면, 10시 예배, 그 영어 예배 가면, 영어 회중, 백인 회중, 다, 그, 에버리지가 70이거든요, 나이가. 너무 조용해요. 움직이질 않아요. 너무 조용해요. 여러분, 나이에 다 들어가요. 우리도 나이 들어가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생명의 흔적이 느껴지기 좋아요. 애들 떠드는 소리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예배 때 떠든다고 안 내버려요. 너무 시끄러워서 나가면 좋은데 안 나가. 내가 안 내보내니까. 이 생명이 넘치는 생명. 여러분, 저는 중앙일보사에 이런 생명이 넘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삶에 생명이 넘치길 바랍니다. 생명이 넘치는 사람은 항상 액션이 있다. 움직임이 있다.
마지막으로 생명이 넘치는 사람은요, 이 생명을 전염시키고, 이런 반대도 있어요. 우울한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우울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슈퍼 우울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만 들어가면 온 방안이 다 우울해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리더는 절대로 우울하면 안 돼요. 아멘? 아, 가장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우울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우울하면, 여러분이 딱 들어갈 때 우울해지면 어떻게 돼요? 집안 분위기 다 깔려요. 그러시면 안 돼요. 리더는, 한 그룹의 리더는요, 항상 이 기쁨을 유통하는 거예요. 소망을 유통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근데 가짜로 웃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웃음 안 나오는데 가짜로 웃으면요, 나중에 더 화나는 거예요. 더 짜증 나요. 더 스트레스 받아요. 그거 아니에요. 생명이 넘치면, 영생이 넘치면 기쁘다니까. 이, 항상 유통이 된다니까. 생명이 유통이 된다니까. 여러분, 아무 데나 앉지 마세요. 그냥 아무 데나 앉지 마시고, 옆 사람 잘 봐서, 뭔가 기쁨이 유통되고, 생명이 있는 사람 옆에 앉게 되길 바랍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옆 사람이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앉아야 된다.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이 진짜 중요한 건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기는 놈 위에 뭐 있어요? 뛰는 놈 위에 뭐 뛰는 놈 위에 뭐 있어요? 나는 놈. 나는 놈 위에가 중요해. 뭐죠? 붙어가는 놈. 붙어가는 인생이 진짜 중요해. 내 거 가지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업설하고 사는 거. 이 영생의 능력은 그거예요. 항상 받고 사는 거야. 아니 항상 기쁩니까? 여러분 매일 일어나서 항상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러나 내가 어디다는 기쁨을 얻을 수 있을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왔잖아요. 여기 오면 기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힘들어요. 항상 기쁜 거 아니야. 전화 와가지고 막 의사들 얘기 들으면 디프레션이에요. 의사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게 없고 뭐 이런 얘기는 디프레션 생기는데 제가 어저께 이제 너무 힘든 상태에서 전화를 받고 있으니까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아 목사님 오늘 수요 성경 공부 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야, 내가 살려고 한다. 내가 힘이 나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 가야 내가 살아. 거기 가서 살아.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내가 사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요, 이 기분 나쁘면 더 안 와. 기분 나쁘면 교회 안 오고 힘들면 예배 안 드리고 우울하면 혼자 있어요. 여러분, 이거 죽자고 빽쓰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거꾸로 가셔야 돼요. 힘들수록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고 어려울수록 기도하는 사람 옆으로 와야 된다. 그렇게 와야 돼요. 정주영 회장이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세례 받았지만 이분이 살아있을 때 항상 비행기 여행할 때 누구 태우고 다니는지 말씀드렸죠. 현대 사장 하시는 분. 김용규. 예? 김용규. 예, 김용규 사장. 항상 옆에 태우고 다녔어요. 왜? 이분이 사우디아라비아 비행기가 떨어져서 3분의 2 죽을 때 혼자 살았거든요. 거기서. 그래서요. 한 번 떨어진 놈은 다시 안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항상 옆에 싣고 다닌다. 여러분 미신이지만 그러나 정주영 회장이 이분이 똑똑한 분이라니까. 뭐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너한테 엎혀줄 줄 알았죠. 붙어서 가보자. 생명을 공유하는 사람과 같이 가자. 여러분 우울한 사람들 있죠. 여기 힘든 사람들 있죠. 여러분 생명을 공유하는 공동체와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별거 없어요. 내가 똑똑해서 사는 거 아니고요.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의지하고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명을 주는 사람들과 은혜를 주는 사람들과 기도하는 사람들과 같이 걸어가면 나도 강해지고 나도 힘을 얻는 거예요. 내게도 지혜가 오는 거예요. 악자까지 가야 돼요. 생명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있는 동안 우리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죠. 어려울 때요. 기도의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걸어가면 당신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 하나님이 보장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right now 지금 부활과 생명을 누리고 살아. 지금 누리고 살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 부활과 생명이 끊임없이 증거돼요. 사실 세상이요, 막 교회에 돌을 던지고 목사 욕을 하는 것 같지만 요즘 그 조선중앙동화가 교회 욕을 부쩍하대. 중앙일보도 많이 높구나. 그런 칼럼도 쓰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쓴다고 해서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진 않아요. 다만 진짜를 보고 싶어요. 진짜.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너희가 얘기한 대로 진짜 기도하면 돼. 너희가 얘기하는 그 복음 진짜야를 물어보고 있어. 그 대답을 누가 해줘야 돼? 목사가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돼. 우리의 삶 속에 이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오늘 내 삶 속에 역사해. 나의 문제와 나의 고통과 나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드러나야 돼. 붙어 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기쁨이 계속 드러나야 돼. 영적 공동체에 오면, 이 목요 모임에 오면 들어올 때는 힘 빠졌다가도 나갈 때는 힘이 불끈불끈 나서 돌아가. 교회 그냥 올 때는 막 그냥 깨어지고 힘들지만 돌아갈 때는 하나님 주신 소망과 기쁨이 넘쳐서 돌아가게 되는 이러한 기적. 이게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영적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고백을 붙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그 문제들, 삶의 좌절, 삶의 그 어려움 속에서 벌떡 일어나세요. 벌떡 일어나세요. 내게는 이 예수님이 내게는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드세요. 좋은 것,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이 하나님의 양식들, 긍정적인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를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움직이세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겁내지 말고 리스크하세요. 망가뜨려도 괜찮아요. 부서뜨려도 괜찮아요. 움직이세요. 세 번째, 이 생명을 전염시키세요. 전염시키는 사람 옆에 계세요. 생명이 한 가운데 계세요. 항상 이 부활과 생명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우리 주님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과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증거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셔서 지치고 좌절하고 힘든 세상을 일으켜 세우고 소망 가운데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는 여기는 모든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중앙일보 주님께서 붙들어주셔서 날로 더 잘되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 기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드러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 것 같이 땅이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옵시고 우리 어머니 주의 식당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듣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겠소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온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받겠습니다.